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점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 전팀입니다. 자, 오늘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가장 어려운 31번부터 32번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어려워요, 여기는. 시험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조회 보면 김정일이라고 치면 이상한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일김이라고 쳐야 제 유튜브 조회가 잘 돼요. 자, 먼저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어떤 거냐? 식물은 과일에 있어서 당도를 알리는 어떤 색상과 그런 어떤 포만감을 주지 않는 과당을 사용합니다. 이 왜냐하면 포식자로 하여금 이 포만감을 주면 안 되죠. 더 이상 과일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과일을 먹게 되고 식물에 있어서 어떤 번식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보면 When is the right time for the predator to consume the fruit? 라고 나왔죠.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predator와 그 다음에 to consume이 나왔는데 이 the predator는 여기 의미상의 주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식자가 과일을 섭취하는데 적절한 시간은 언젠가라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도입부로 나갔는데요. 여기서는 뭐 의외로 어법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to consume이 나왔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뒤에 to 부정사 왔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결과 어디를 꾸며주냐? 앞에 나와 있는 right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중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plant uses the color of the fruit to signal predators that it is ripe, and which means that the seed's hull has hardened and therefore the sugar the content is high.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어법상으로 체크하게 되면 which 다음에 means가 일단 어법으로 튀어나왔고요. 또그 다음에 it도 나왔습니다. 시험에. 물론 여기서 나온 것 중에 signal이라고 하는 거 나와서 이 signal 뒤에 that도 나왔는데요. 많이 나오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자, means와 it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 신호를 보내는 거 뒤에 보면은 two predators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 목조가 없네요. 목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at이야. That is, it is ripe가 사실상 완전한 목조고 시그널의 목조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의 색깔을 이용하는데 왜 이용하냐? 이 to signal이 어법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부사전 용법의 바로 목적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포식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과일의 어떤 색깔을 이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과일이 ripe가 오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쵸? ripe. 이 rife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뒤에 height란 단어가 일단 여러분 체크가 어휘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rife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요거는요 다른 말로 해서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mature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숙한 이미 다 익은이란 말로 해서 mature라는 말이 시험 문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height라고 하는 거는 하이스트 하이스트가 나옵니다. 네, 우리 하이스트 영어 하이스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하이트와 하이스트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런 거고요. 이 다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츠가 가리키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것은 최고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조 보면 자, 과일이 ripe. 어떻게 보면 익어가는 것을 이 포식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which means 이 위치가 되는 거는 앞에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가 돼서 그래서 단수형 means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씨앗에 이 뒤에 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껍질을 말합니다. 껍질. 그 다음에 has hardened라고 나왔는데 hard는 원래 딱딱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껍질이 점점 딱딱해진다는 걸 의미해서 결과적으로 therefore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오죠. 따라서 이때 그 과일이 갖고 있는 sugar content가 나옵니다. 당도가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는데 전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means 뒤에 이 that은요. mean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가 있는 데는 시그널의 목적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표시를 다시 해주면 시그널의 진정한 목적어고 이 means 뒤의 목적어에 the sees 이하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that의 절이 되는 a라고 보면 되고 therefore 뒤에 the sugar 이하 as its height는 b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구조가 딱 여러분한테 떨어질 거예요. 그죠? 자, 내용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식자들에게 that it is ripe. 과일이 아주 성큼성큼 잘 익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과일의 컬러죠. 색깔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씨앗의 껍질이 딱딱해졌고, 따라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당분이죠. 당도가 최고조에 이뤘다는 것을, 그렇죠. 맨 마지막에 means,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자, incredibly라고 나왔어요. 놀랍게도란 말이죠. 식물은 has chosen to manufacture factors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뭐 이거는 의미상으로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Manufacture라고 하는 거는 제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hoose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choose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갖게 되면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식물은 이 fructose라는 걸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Instead of라고 하는 건 뭐뭐 대신에죠. 그렇죠?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네, 포도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락토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과당이죠. 이 과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글루코스라고 하는 이제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에 보면 이렇게 as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in the fruit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떤 당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놀랍게도 식물은 포도당 대신에 소위 과일에 있어서 어떤 당분으로서 과당을 만들기로 선택을 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먼저 이거는 여러분 문장 넣기 시험 문제가 출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incredible부터 요 지문은 문장 넣기에 대한 순서를 잡아줍니다. 여기는 순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간이 문장 넣기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는 걸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glucose raises insulin levels in primates and humans, which initially raises the level of leptin, a hunger-blocking hormone, but the fructose does not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 어법에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온 게 does not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does not 얘가 가리키는 게 이제 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ept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raises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initial이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렙틴의 같은 동격이라고 하고 있는 hunger blocking 호르몬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차츰차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위치라고 하는 요 가운데 여기는 뭐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전체로 만든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raises라고 하는 어법도 같이 하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initial이라고 하는 건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은 인슐린의 수치, 즉 다시 말해 영장류와 인간에게 있어서 인슐린의 수치를 상당히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 raises level levels of leptin, 소위 말해 렙틴의 이 수치도 높이는데요. 요 렙틴 뒤에 어는 무슨 격? 예, 동격이죠. 그래서 hunger blocking hormone입니다. 이건 뭐냐면 배고픔을 막아내는 호르몬이에요. 렙틴이라는 게 배고픔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즉, 배고픔을 막아주는 이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를 초반에 막 올려줍니다. 자, 포도당은 영장류와 그 다음에 일종의 인간에게 있어서 인슐린의 수치를 쫙 높입니다. 인슐린의 수치를 쫙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막아주는 호르몬이라는 렙틴의 수치도 같이 올라가요. 렙틴도 같이 올라갑니다. 인슐린 같이 올라가요. 그러나 프락토스, 과당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does not일까? 바로 이 does not의 비밀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raise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과당은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당은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as a result, 뭐 연결사 문제가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as a result. 그 결과란 말이죠. 결국 포식자는 이란 말인데 여기서 어휘는 never receive라는 말입니다. 전혀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 normal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뭐냐? 이 대신 동격이라고 어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메시지 동격 뒤에 이 대신요 빈칸 문제로 출제가 나왔어요. 네, 배가 부르다라는 거겠죠. 배가 부르다. 이때 여러분 is는요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이때 is은 과일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포식자를 말합니다. 이 포식자는 결국 자신이 배가 부르다라는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포도당이 채워내면 배불러요.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과당을 진화시켰더니만 배고픔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배고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그러니까 계속 처먹게 되죠. 죄송합니다. 계속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네, 식물의 그 번식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뒤에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학교는 일단 배부르다 요거를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which would signal to stop eating.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 계속 연장시켜서 which를 계속적 용법으로 써서 추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로 쓴 거는 추가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 가 여러분 원문에서는 지문에서는 그게 없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응용해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거는 포식자에게 야 to stop 우리 배부르니까 먹는 걸 중단해야 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런 신호를 정상적으로 포식자는 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락토스 때문에 그럽니다. 이 프락토스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안 봐도 여러분들 이 as a result 제가 아까 연결사 체크하면서 문장 넣기가 아주 빼기가 또 중요한 솔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가장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as a result 이하 문장 넣기. 네. 그 다음에 또 체크하는 김에 보면요 뒤에
That makes for a win-win for predator and prey. 이것도 문장 넣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in-win이라고 하는 게 뭐로 나왔냐? 빈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이익이 된다라는 건데요. 학교에서는 이거 그냥 주면 안 되죠. 예, 그냥 안 주셨어요. 결코 그냥 주신 법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뭔가 틀어서 변형을 만들고 학생들을 헷갈리게, 혼동하게 만드는 게 저는 학교 선생님의 목표라고 해요. 왜냐면 내시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시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win-win은 뭘로 바꿨냐?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이다 보니까 상호 간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거대로만 할게요. favorable, 그 다음에 favorable입니다. 그래서 for를 쓰고 both,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edator, 그 다음에 and, prey. 이렇게 해서 빈칸 문제 살짝 바꿔서 냈고요. 또 어떤 문제는 냐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mutu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utually, 그 다음에 beneficial. 아, 이거는요, 정말 가혹합니다. mutually beneficial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의 어떤 이익이다. 근데 뭐, personal도 되고 interdependent도 됩니다. 자, 그래서 mutual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 간에라고 해서 interactive도 되고요. 정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제가 한 단계 쓴이 학교는 정말 제가 보기엔 대단하신 선생님들. Less so procurly. 아,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Less so procurly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익이 되는 beneficial도 썼고 profita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힌트는 profitable로 알아둬가지고 쓴 학생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어 변형이 민민 그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단어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무진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 이 that makes for win-win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way for, 이 makes for라고 하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어디 어디를 뭐 향해 가다 그런 거니까 결국 포시자와 피시자 둘다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뭐 향해 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대시 나왔습니다. 대시 의미하는 게 써라. 어우. 이 대시 의미하는 게 써라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포시자는 결코 배가 부르다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포식자는 야 이제 배불러서 먹는 거를 중단해야 돼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포식자가 갖고 있는 것과 피식자가 갖고 있는 것이 서로 상호 간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밑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어떤 부분인지 이제 볼까요? The animal obtains more calories.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물은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it keeps eating. 아, it keeps eating. 네, keep 다음에 ing 오잖아요. 이거 당연히 걸려요. keep 다음에 ing. 그렇게 해서 동물은 계속해서 더 많은 과일을 먹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씨앗을 먹기 때문에 결국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더 많이 주냐? A better chance. 네. 이 chance 뒤에 어문은 동격인데요. 가장 빈칸의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distributing a more of its babies. 네,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내셨어요. 이게 빈칸이죠. 이 distribut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통하다, 뭐 분배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 퍼트리다예요. 그래서 또 이거 그냥 가만히 안 넘어가죠. 네, 결코 가만히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distributing을 다른 말로 spreading으로 바꿔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여기 distributing을 또 어법 문제로 내신 선생님이 있어요. 하하, 진짜 이 좋은 지문을 또 어법으로 내신다니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건요.
최소한 네번 정도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어법입니다. 물론 파란색은요, 거의 뭐 대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정리 분석을 제가 하는 거지, 그냥 막 어떤 해석을 위주로 한다면 제가 이런 동영상도 찍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It's spreading. 그 다음에 distributing more of its babies를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다르게 또 바꾸셔서 시험 문제 또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빈칸을 또 바꿔서 이렇게 냈습니다. distributing 이하 제가 써주면 이렇게 냈습니다. receiving. 그 다음에 the normal.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셨네요. message. 정상적인 메시지 from. 그 다음에 네, the predator. 포식자들로부터의 어떤 정상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식자들은 계속해서 먹기만 하는 거죠. 퍼뜨리기만 하고.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논문을 어떤 식으로 자 정리가 돼서 밑에 보면요. 일단 제목을 보게 되면 글루코스 이름하여 포도당 대신에 과당. 그것은 결국 포식자와 피식자가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이익. 이게 제목 나왔죠. 주제는 식물이 포도당 대신에 과당을 만들기로 선택한 이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렙틴은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 이런 거죠.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 그 다음에 뎃은 아까 제가 뎃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나왔죠. 포식자는 결코 배가 부르다는 일반적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서술용 출제됐습니다. 다음에 윈윈이라고 하는 거 저기 보면 제가 밑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대로 제가 적어줬어요. 그대로 mutually and favorable, reciprocally beneficial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문제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됐냐. 여기 제목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Fructose, 네, 과당, the secret ingredient behind the plant, 그 다음에 propagation. 아유, 이 propagation 또 내셨네. 이건 몰라요, propagation. 이거는 번식과 증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strategies of the plant. 식물이 전략인데 그 식물은 뭐냐? 포식자가 배고픔을 끌어들이는, 느끼게 하도록 일종의 그런 전략. 요거는 되게 창의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요약은 어디까지나 학교 선생님들의 단어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방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첫 번째 요약 문제. 요약 문제가 자그마치 3개가 나왔어요. 자, 포식자는 cannot stop having. 야, 이건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즉, craving. 이런 단어를 쓰시다니. 이게 욕망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당 때문에 배고픔에 대한 욕망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식물은 shows its fruit ripening degree. 결국 식물은 어느 정도 과일이 익어가는 정도를 색깔을 통해서 보내주고요. 하하, 이 disperse라고 하는 건 결국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시다니. It's seed by letting the predators. 포식자로 하여금 ingest the fruit more due to effect of fructose. 이름하여 과당의 효과 때문에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식물을 계속해서 퍼뜨린다. 아,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겁니다. Disperse가 나오다니. 그러니까 아까 spread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distribute가 둔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 못 잡으면 헤매는 겁니다. 예. 유통하다만 그렇게 알지 마시고요. 자, 과일에 있어서 fructose는 doesn't raise levels of leptin. 렙틴만큼의 어떤 수치를 과당이 올리진 않아요. 이런 과당은 결국은 predator, 포식자로 하여금 더 많은 과일을 먹게 하고 이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식물이 번성하는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는 beneficial의 방점을 주셨네요. 자, 결코 네, 우리에 있어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네, 32번은 뭐 벌써부터 색깔이 울긋불긋 난리가 아니죠. 32번이 아마 이 2020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기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정말 가장 많이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앞에 29번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30번 좀부터 시작해서 30, 31, 32부터 34, 34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다시 35 넘어가서 36, 37 정점 찍고요. 38, 39. 여기는 다 서술형 나와요. 자, 32번은 다양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결과가 상당히 예측이 어려워요. 이런 어려울 때 상당히 차원 높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적인 걸 제시하죠. 어떤 식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로서 하나씩 하나씩 시험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답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네, 먼저 순서부터 먼저 잡아볼까요? 순서는 어디부터 나와요? 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in부터 첫 번째 A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in 나오죠. 여기가 B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 하는 것이 여기가 네, C로 시작하는 순서가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D도 나오는데요. 네 개의 순서 잡는 요즘 새로운 패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어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where 제일 중요하죠. where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체크가 되면은 unable과 to predict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빈칸 문제로도 솔솔 나왔습니다. 뭐그 정도까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더 좋은 빈칸 문제가 더 있어서 일단 제가 체크는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는 종종 faced with high level decision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high level decisions가 바로 관계부사 어디, where의 선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where의 선행사가 된다. 이건 뭐 다른 말로 이렇게 end 하고요. 여기 앞에 커마 쓰고 end 되어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란 말이죠. Unable to predict. Unable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뭐 할수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할때 be able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은 게 be capable. 얘는 of를 쓰고 ing를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확장해서 응용하게 되면 be incapable of ing도 쓸수 있다. 그겁니다. 자, predict라고 하는 게 예측하다죠. predict가 예측하답니다. 이 예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이 단어. 이 단어는 foresee가 있습니다. foresee. 뭐 foretell도 되고요. 이 foresee가 시험에 많이 나왔고 anticipate라는 단어도 간간이 등장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predict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어떠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고차원, 정말 수준 높은 결정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그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떡하죠? 망설이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어법부터 체크하면 퀴팅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퀴팅. 왜 퀴팅이냐? 이 finis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ing를 목적으로 갖죠. 그래서 end up도 똑같아요. end up도 finish의 의미입니다. finish. finish. 그렇기 때문에 뒤에 ing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quitting, ing입니다. ing quitting이에요. 그러면 이 quitting과 같이 여기서 또 어휘 문제를 또 출제를 하셨는데요.
이 퀴팅과는 다른 단어가 있죠. 이거는 포기하다고 뭐 유지하다, maintain, support. 시험에서는 supporting 살짝 바꿔서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죠. 뭘 지지하거나 내가 뭐 그거 자체를 선택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maintaining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선택을 완전히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altogether가 완전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The stakes가 나왔습니다. 이 stakes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stakes. stakes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뭔가 내기를 걸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금액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가 그 어떤, 원래 말뚝이라고 하는 건데, 내기에 대한 부분.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휘가 또 나왔네요. 바로 unpredictable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내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아요. 즉 어떻게 보면 내가 내기 걸었을 때 지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면 큰 낭패를 보지 않아요? 그런 내기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고 결과는 어떨까요? 매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unpredictable. 자, 여러분 unpredictable. 이거는 그냥 내시면 참 그래도 너무 양심적이지 않아요? 안 내셨어요, 이거를. 뭘로 내셨냐면 unpredictable을 unconcern. 아, uncertain이네요. uncertain. 요거는 좀 우리가 쉬워요. 그러나 이 단어는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intangible. 아, 거의 사막연화 돼가고 있어요. tangible이 여러분 뭐예요? 유형입니다. 만질 수 있는 뭐 유형. 그래서 유형 문화재 쓰일 때 tangible이 쓰이는데 intangible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수 없던 말로 intangible을 씁니다. 아,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이거 고르는 단어. 나는 unpredictable을 외웠는데, 그리고 살짝 그 옆에는 UN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셔가지고, ABC 묻는 문제, 또는 1, 2, 3, 4, 5번 문제, 출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떤, 그 다음에 quit라고 하는 건 포기하는 거니까, 이 포기하다의 반대말에 있어서, 네, 좀 제가 적으면 stick to가 있어요, stick to. 고수하다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nd up quitting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뭐냐? 결국 포기하고 만다를 이거를 변형을 해서 뭐냐? 아, 포기한다는 말을 바꿔서 나는 고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뭘로 바꿨냐면 can't stick to로 바꿨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 다음 거를 내가 고수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정리가 되었으면, 네, 제 부분을 여기 앞부분을 지저분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는 부분은 이제 버트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제가 왜 버트를 이렇게 체크가 됐느냐. 안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 버트와 뒤에 나와 있는 이 but, 또 뒤에 나와 있는 therefore, 전부 다 뭐예요? 연결사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하셨습니다. 이 연결사 문제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연결사 문제 내시는 게 좋은가 봐요. 하지만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 게 되고 이유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고 결과는 너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데, 하지만 분명, 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구나라는 말이죠. 네? 즉, 선택, 이 지금 this가 의미하는 건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this는 선택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네, 바로 여기가 문장넣기가 나온 거예요. But, yeah. 요새 문장넣기는 맨 뒤쪽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 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You should use the process of testing the option of a smaller scale. 끝났죠? 이게 빈칸이에요. 이게 빈칸 나왔습니다. 즉, process 이하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testing the option of smaller scale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process부터 나왔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use부터 나왔습니다. use가 사용하다죠. 근데 이 use를 다른 말로 뭘로? 그렇죠. experience로 바꿔서 출제했다. 아, 경험하다 이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좀더 작은 어떠한 규모로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험해보는 그 과정을 사용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빈칸 원초로 문제인데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many situation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적어놨죠. In other words, 요거 삽입해가지고, 아시죠? 제 말은 순서로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이라고 하는 연결사와 함께 in many situation을 살짝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러면 또잘안 보이죠. 이런 낚시들이 순서 문제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in many situation, and 자, 많은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wise는 나오진 않았지만 wise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아, wise가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어요, 참. 체크합시다. wise. wise가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명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나? 그렇죠. sensible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뭔가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too deep your toe in water rather than dive in a head first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 머리부터 머릿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속에 머리부터 뛰어들기보다는 다름 아닌 뭐예요? 발끝을 살짝 담그는 거죠. 딥이 담그다라는 거고요. 토라고 하는 거는 발가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다이브. 근데 이 다이브가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된 거는 좀 체크합시다. 다이브가 어법 문제. 그쵸? 다이브가 어법 문제. 왜 다이브냐? 앞에 나와 있는 이 too deep과 다이브가 무슨 열이에요? 병렬이에요. 가주어, 진주어에 대한 병렬이죠. 머리끝부터 물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물속에 발을 담그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밑줄 쳐놨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것을 밑줄 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 여기 강의 밑바닥에 제가 정해놨습니다. 이게 몇 가지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한번 볼까요? Dip your toe in the water rather than dive in the head first. 이 말은 reduce risk by starting option with smaller scale. 이래봐요. 좀더 작은 규모로서 선택을 시작함으로써 어떤 리스크, 위험성을 줄여라. 라는 게 의미가 하나 되죠. 그렇죠. 아니,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You should take a step to access option on a smaller 결국 smaller scope입니다. 즉, 좀더 작은 규모로서 선택을 평가하는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cently 들어갑니다. Recently. 최근에 I was about to enroll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떤 문제 튀어나왔죠? To enroll. 예, 여긴 좀 지울게요. To enroll.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튀어나온 게 바로 뭐냐? Expensive가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to enroll 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뭐로 바꿀 수 있느냐? 네. 이것도 나왔어요. 이게 옛날 중학교에 나왔는데 sign of for 서명하다, 가입하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어법 문제로 튀어나왔냐면 이 to는요 전치사가 아니라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저는요, 비싼 코칭 프로그램이죠. 비싼 코치 프로그램에 막 등록할 참이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I was not fully convinced of 라고 나왔네요. 네, 어휘 잡아줘야죠. I was not fully convinced of. 그 다음에 outcome 잡아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어법 문제는 뭐로 튀어나왔냐? 다시 convinced와 그 다음에 how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how는 알다시피 왜 그럴까요? of라는 전치사 뒤에 오기 때문에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outcom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죠, 결과.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선생님들은 내셨나? 이 위에 보면 not fully가 나오죠? not fully. 이게 완전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이라는 게 원래 completely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요. 반대말 그대로 적용해서 incompletely 이렇게 썼습니다. incompletely. 이게 not fully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convinced 그대로 쓰지 않죠. 이게 왜 어법이냐? convince는 여러분 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convince는 이 목적어로 하여금 이 부분을 전치사 of를 써서 명사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 앞에 주어로 가니까 이 convince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서 convinced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convince와 같은 단어는 아시겠지만 persuaded, 납득하다, 설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but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문장 넣기가 또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I used to this process.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무엇이다? 빈칸이다. 아마 빈칸이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게 바로 이 by enrolling in a low-cost enemy course with the same instructor. 이게 빈칸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은 어순별로 알아주시면 더 좋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휘는 어떤, 그나마 또 어휘는 enrolling이 나왔고요. low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same이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나는 이 과정을 결과적으로 이 코치 그대로 할수 없죠? 똑같은 강사와 함께 아주 저렴한 작은 미니 과정을 등록함으로써 저는 이 과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포기는 안 했고 하긴 한 거죠. 포기를 왜 합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 좀 지난 건데 요 not fully는 아까 incomplete처럼 hardly로 같이 동의어 알아두세요. incompletely랑 제가 여기 썼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결국 helps 어법이 아니라 이건 어휘죠. 네, helped. 그 다음에 여기 lower, 여기 before 다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서는 help, understand와 그 다음에 committing이라는 단어를 각각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저로 하여금, 왜냐하면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오죠?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가 나오니까 이 원형 나왔죠. 그의 방법을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또 스타일, 또 어떤 교육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병렬. 그리고 I was able to taste it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나는 그것을 with the lower, low라고 나왔죠. low, low, lower, low가 어떤 거야? 낮은이란 뜻입니다. 결국 훨씬 더 낮은 어떤 투자와 함께 나는 그것을 테스트해 볼수 있었고,
또 last time and effort. 계속 병렬이죠. 또 시간도 어떻게 돼요?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었다. 즉, before라고 하는 건 after가 아니라 뭐예요? 네, before가 되겠죠. 그래서 committing to the expense program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commit to라고 하는 건 무슨 뜻? 전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before 때문에 ing 오잖아요. 완전히 비싼 프로그램에 전념하기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것은 조로하여금 그의 방법과 스타일과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는 이것을 비싼 프로그램을 완전히 전념하기보다는 바로 이전에 더 낮은 투자와 그 다음에 시간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또 우리의 선생님들의 또 낚시를 보신 게 있는데요. 의외로 시험 문제에 이 문장 넣기 또 많이 출제하신 게 바로 This helped me understand his mythology and 여기 style and content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장 넣기를 내시고 나머지 and 이하는 뭐나 뭐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하여튼 이거 잘라서 문장 넣기 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understand는 다른 말로 하면 figure out으로 어휘 바꿨다는 거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figure out, make out 이런 문제 각각 시험 문제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주장 살펴봤고요. 뒤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는 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 testing the option of smaller scale. 이른바 좀더 작은 규모로 선택을 시험하다라는 걸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라라고 하면 그것은 비싼 코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거죠. 네, 서술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뭐냐? Solution for Unpredictable Situation. 분명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결책이고요. 두 번째 제목은 How to Make the Hard Decision. 어려운 결정을 하는 방법. 그것은 Try to Start Small Scale. 아주 작은 그런 범위에서 시작하라. 그런 말이죠. 주제는 뭐냐? High Level Situation.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의 전략. 주제가 좀 심오하네요. 주장은 어떤 게 나왔냐? 모든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할때그 선택을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요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고 요약 문제를 보면 학교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점이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알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요약 볼까요? When you need to make a big decision. 당신이 정말로 큰 결정. 그것은 어떤 결과가 불확실하죠. 근데 여기는 unpredictable 쓰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uncertain. 즉,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그 결과에 그런 어떤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실험에 있어서 짧은 거, 이 브리프를 썼네요. 스몰 대신, 스몰 없으면 브리프로 나간다는 거. 요약 두 번째는 Because the result you decide. 당신이 결정한 그 결과가 여기는 그대로 나왔어요. Unpredictable.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기회비용을 줄여야 된다. 야, 기회비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더 작은 어떠한 사이즈를 선택함으로써 기회를, 비용을 줄여야 할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러분 내용이 어떤지 이해가 되죠? 오늘 31번 문제는 이 식물이 포식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도당이 아닌 프락토스, 과당이라고 한걸 제조한 거죠. 그래서 이 과당은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고픔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번식하는 데 이동을 가져줬다 하는 내용이고요. 32번은 굉장히 고차원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작은 규모로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전반적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 강의 마음에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네, 시험 내신 대비 철저하게 도움이 되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